친구가 소개팅 한다는데 그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. 네.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어떠신가요? 곧 탈 때 되게 편한 느낌? 네, 처음에 기차에서와는 좀 다른 편하고 이제 서로 눈도 마주치고 그런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92점? 네, 8점은 우선 좀 아쉬움을 남겨두기 위해서. 네. 배려심이 티 안 나게 상대편을 배려하는 모습. 계속 여자던데요. 네. 그분이 굉장히 여성스러웠다라는 걸 좀 계속해서 느꼈죠. 네. 사실 소개팅이라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, 너무 어렵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끝이 없었는데, 막상 만나니까 그냥 만나고,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,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,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. 본격적으로!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. 지금 낭만 따질 때냐고 지금. 아니, 등 따치고 배부른 게 낭만이다. 낭만은 결혼과 동시에 죽었다. 청을 준 게 바보였구나. 저만의 낭만의 왕궁이다. 이게 낭만인가? 낭만적이긴 한데. 돈 없어도 인정 받고 이렇게 참 좋았었는데. 누구 누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좋네. 본격적인